사실상 이러면 힘들지 않을까? 그러면서도 약간 조장님도 있고 계시니까 좀 믿고 좀 열심히 해보자 좀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. 아쉽지만 그래도 책임감을 갖고 계속 해보자 생각이 들었죠. 여기 다 닦았기 닦았거든요. 아 이거 이게 제일 맛있는데 사카쪽에가 삶아 먹는 게. 저 삶을 수가 없나? 삶으면 짬기도 빠지잖아요. 그러지. 아 그 가죽 있다고 그랬지 가죽. 아 그 가죽. 그 물통. 오빠 기저귀. 아니 그러면. 아 어. 이거 안 해봤잖아. 아니 우리 어차피 살만 먹을 거잖아. 국물 안 마실 거잖아. 철사로 주머니를 만들어서 살만 먹어보자 가죽에다가. 아, 가죽은 일단 불에 안 타. 그렇지. 아니 안에 물이 있으면은 아, 종이도 안 타니까. 한번 해봐. 대박이다. 해보지. 철사로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철사로 꿰매줄게. 땅에 묻혀 있어 이게. 회전 큰가 봐 이게. 얘네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확실히 이제 뭘 해야 사는구나 하는 걸 알죠. 아까 족장님이 했던 대로 해야겠다. 와 쎄 이게 너무 쎄. 아 안돼 안돼. 와, 이 땅이 완전 막혀 있어. 오케이. 이거 뭘 써야 돼? 반대로 꼭 따라서 이걸 어떻게 했을까 내가? 쫙 짧게 잡고 아 바로 되네. 머리 써야 돼. 깨달았습니다. 처음에 힘들어요. 하지만 나아집니다. 도전하세요.